같은 무게로 했을 때 점진적 과부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가대표 보디빌더 설기관입니다. 마지막 세트에는 조금 이제 중강도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삼두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목은 라잉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이에요. 누워서 고중량을 사용하는 거죠. 고중량의 운동을 하다 보니까 관절에 무리를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이두근에 비해서 삼두근은 팔꿈치에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어서 워밍업 차원에서 프레스다운을 진행하는 거고요. 단순한 워밍업은 아니겠죠. 그래서 근육에 수축을 잘 주고 운동이 되게끔 중강도의 중량을 설정해서 진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상체를 살짝 기울여서 어깨랑 팔꿈치를 지면과 수직인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살짝 기울여서 어깨랑 팔꿈치를 지면과 수직. 이 상태에서 고정을 시키시고 이 손을 몸에 가까이 붙이면서 홀을 그리면서 내려볼게요. 몸쪽으로. 자, 이렇게 유지했을 때 장두근에 힘이 많이 실리게 돼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장두를 키웠을 때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팔이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외측두보다는 이 장두 쪽이 컸을 때 팔이 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장두를 타깃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하나요? 12개에서 한 15개 사이. 팔을 조금 앞쪽으로 빼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외측두의 발달이 커요. 그리고 지금 한 것처럼 홀을 그리면서 내렸을 때 장두를 키울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수직으로 이런 식으로 팔꿈치가 벌어졌다가 수직으로 내리면서 누르게 되면 팔꿈치가 모이면서 이 내측두에 힘이 좀 잘 실리게 되는 이런 한 세 가지 방법 정도가 있는데 오늘은 이쪽으로. 둘, 많이 올리지 마시고요. 직각 정도. 둘, 오케이. 셋, 끝까지 밀어요. 열, 오케이. 하나, 마지막. 둘. 삼두 운동을 지금 프레스 다운을 진행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세요? 네, 원래 했던 자세 한번 해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아, 눌러주면서? 제 생각에 그래서 장두가 많이 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부위건 네. 한 가지 동작만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네. 조금 상대적으로 안 쓰이는 부위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아까 뭐 외측두, 장두, 내측두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의 차이를 알려드린 것도 이런 방법들 좀 다양하게 쓰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너무 한 가지에 치중하지 말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인 라잉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이고요. 삼두근 전체에 자극을 줄 수 있고 키울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두를 타깃하기 위해서는 이 상태에서 내리는 것보다는 팔을 이대로 뻗은 상태에서 뒤로 넘기세요. 이렇게 넘기게 됐을 때 장두근의 긴장이 커져요. 그 상태에서 팔꿈치 각도 유지하시고 머리 뒤로 넘겼다가 다시 원위치. 물론 올라갔을 때 수축되는 부분 중요하고요. 내려올 때 네거티브를 잘 하시는 게 좋아요. 수축만 신경 쓰고 내릴 때는 빠르게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근육에 큰 성장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자 어떻게 보면 수축되는 구간보다 네거티브에서 근성장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수축하는 걸 아셔야 돼요.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네거티브를 해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처음에 보조자가 있으시면 이렇게 들어주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자, 뻗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머리 뒤로 당기시면 네. 넘기시면 네. 좀 당기게 돼요. 네, 네. 그 상태에서 제가 접어볼게요. 하나 둘. 자, 팔꿈치 돌아오지 말고 그대로 뒤로 밀려있는 상태에서 넷. 좋아요. 자, 이 부분 다섯 우와. 여섯 우와. 네. 우와. 와, 그냥 이거, 평소에 이렇게 하는 거랑 완전 다른데? 달라요? 아, 평소에 머리 위에서 하셨어요? 아, 그렇게 하셔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은 오늘은 장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장두가 삼두근 중에서 가장 큰 부위잖아요. 그래서 그 부위가 컸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팔이 커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같은 무게로 했을 때 점진적 과부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천천히.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개수를 조금 더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과부하라는 자체가 중량이 올라가는 것만 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도를 늦춰서 더 힘들게 만들 수가 있고, 개수를 더 많이 해서 더 강도 있게 해줄 수가 있고, 쉬는 시간을 짧게 해서 강도를 높일 수가 있고. 같은 무게로 진행한다고 봤을 때. 그렇죠? 아홉. 세 개만 더 할게요. 열, 자, 두 개. 짜주고. 수축. 오케이. 너 올릴래? 벌써 쏘인 것 같아. 얘는 메인이잖아요. 네. 다섯 세트 할 거예요. 고중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들어가면 관절에 좀 무리가 갈 수 있어서 프레스다운 먼저 진행했어요. 썸네스 그립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저 오버그립보다 썸네스를 활용해보세요. 여덟, 좋아요. 아홉, 열, 오케이. 수축했을 때 느낌은 좋아요? 네, 힘이 들어가요? 네, 이거 운동 진짜 잘. 그러면 또 올라가셔도 돼요. 자극이 있는 선에서 지금 일곱, 여덟 개를 거의 혼자 하셨기 때문에 올라가셔도 괜찮아요. 막 어거지로 했다 그러면 올라가시면 안 되고. 아홉. 더 할 수 있겠어요? 더 해볼까요? 두 개만 더? 딱 맞았구나. 딥스를 한번 진행해볼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슴 하부 운동으로 딥스를 많이 진행을 해요. 상체의 각도를 세우게 되면 삼두근의 자극을 키울 수가 있어요. 손잡이를 잡고 내렸을 때 상체가 꼿꼿이 세워져 있죠. 이때 무게를 삼두의 힘으로 받치시는 거예요. 네, 3대 힘이 들어간 걸 확인하시고, 내릴 때는 상체가 많이 가슴 운동하듯이 숙여질 필요는 없지만 어깨의 이제 가동성을 위해서 살짝 앞쪽으로 기울이셔도 괜찮아요. 이때 마찬가지로 3두의 긴장을 유지하시고, 받칠 때도 3두의 힘이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내리면서 3두근 수축. 무게를 내렸을 때 상체가 세워져 있는 자세. 이 자세를 유지하시는 게 삼두근에 힘을 잘 실어줄 수 있는 자세가 됩니다. 가슴을 숙이고 있는 상태는 삼두보다는 가슴에 집중이 되고요. 이 상태가 되도록 거울을 보고 또는 영상을 촬영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삼두근에 힘이 실려 있죠? 좀 더 들어가게. 자.
그렇죠. 좋아요. 팔꿈치가 많이 올라올 필요 없어요. 깍이 될 정도로만 올라왔다가 눌러주시면 괜찮아요. 자, 조금 더 본인 스스로가 무게는 밀어냈지만 삼두에 긴장이 좀 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단축이 되면서 딱딱해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집중. 다음번에는 그 거울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단순히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선이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선이 보인다는 거는 그만큼 수축을 잘했다는 거거든요. 조금만 더 올려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셋. 좋아요. 넷. 아까랑 다르잖아. 힘들어하는 게. 다섯. 하나. 마지막. 그러니까 보면서 하면 조금 더 집중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운동하실 때 내가 운동하는 부위에 힘이 잘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또는 이제 더 잘 들어가게 해주시는 방법은 만져보는 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쳐다보는 거. 보기만 해도 더 수축을 강하게 할 수가 있어요. 방금 진짜 거울 보니까 완전 달랐어요. 그죠? 네. 거울을 보고 내가 근육이 움직인 걸 확인하니까 그 부위에 더 힘을 더 잘 줄 수 있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등 근육 운동이 힘든 거예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움직임을 잘 모르니까. 드디어 마지막 팔 운동입니다. 삼두 운동의 마지막이고요. 삼두를 키운다기 보다는 삼두의 이 라인을 좀 잡아주고 선을 더 분리시켜준다는, 세퍼레이션을 나눠준다는 개념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프를 이용함으로써 가동 범위에서 조금 더 이렇게 팔을 바깥쪽으로 펴면서 아래로 눌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행했던 프레스 다운과 같은 개념이에요. 홀을 그리면서 장두를 타깃할 수가 있고요. 약간 앞쪽으로 빼면서 외측두를 타깃할 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가볍게 진행을 하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내려주시고, 팔꿈치 여기서 고정이고, 손을 이제 손바닥이 아래를 보도록 틀어주는 거예요. 손목을. 네. 그래서 바깥쪽으로 벌려주시는데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보세요. 손을 쭉 눌러주면서 바깥쪽으로 팔이 최대한 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가기 전에 여기서 멈췄단 말이에요. 이만큼 못 가고. 이 차이가 조금 더 강한 수축을 주고 못 주고, 무게를 낮춰가면서 갈게요. 많이 올리시지 말고 여기 팔꿈치 위치까지만. 얘도 가까이 거울이 있다 그러면 저쪽 거울을 보면서 피게 되면 지금 손이 팔꿈치 다 안 펴지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하고 갈라지는 것도 확인하고. 그 제가 팔이 좀 길거든요. 저도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제가 팔이 길어가지고 잘 근육이 안 붙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제 알았습니다. 네. 운동을 제대로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오늘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걸로 진짜 팔이 두꺼워질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분들에게 아무 한 말씀만 하신다면. 요즘 사실 운동을 접하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런 운동 유튜버님들이 활발한 활동을 해줌으로써 여러분들께 뭐 좋은 정보를 많이 드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됐는데, 너무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방법들에서 헷갈려 하시는 분도 간혹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너무 그런 것들에 시시비비를 갈리지 마시고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여러 가지 해보시는 거 좋아요. 근데 본인한테 가장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많이 운동을 해보시는 게 내 몸이 좋아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한 가지 다치지 않게 운동하세요. 그래서 옆에 사람보다 더 무겁게 해야지라는 경쟁의식 가지지 마시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무게에서 꾸준하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설기화 선생님 채널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많이 구독해주시고. 아, 감사합니다. 거기서도 같이 나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같이 성장하는 이번 대회 혹시 나가시나요? 아, 네. 6월 대준비하고 있는데. 예. 네, 대회 준비하는 것도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뭐 구독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네. 계속 포즈 잡으시던데. 아, 포즈 잡으. 이거 포즈로 팔 운동했으니까 뭐 네. 이런 걸로 한번 마무리할까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3번 포즈 아까 잡으시던데. 이렇게요? 아, 네. 이렇게 잡지 않았나요? 네. 자. 아, 저도 네. 같이 하셔야 돼요.